민주당 의총이 있었습니다. 쇄신 의총이라 해서 밤 10시까지 했다 그러는데요. 네, 밤 10시까지 했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 이재명 재심임 받아야 된다. 이재명 대표직 내놓아라. 김남국을 탈당했지만 추가 조사해야 된다. 탈당은 왜 했냐. 뭐 그리고 또 한 의원이 이재명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 그러는데 역시 이재명 탄만 또 하고 있습니다.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민주당은 진짜 진정을 이겨서 유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. 쇄신이라는 것은요. 여러분 쇄신한다 그럼 뭡니까? 먼저 반성과 성찰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. 반성과 성찰부터 좀 하시죠. 반성과 성찰에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? 네? 이재명 탓하고 이재명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네? 제일 먼저가 뭐예요?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? 국민들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않고 대선 전국에서 열심히 뛰지 않고 나누고 또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정권 뺏긴 거 아니에요? 정권 뺏긴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. 네?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정권 뺏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다, 반성한다, 성찰한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